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액션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의 연구위원 이수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우주가 처음에 생성되었을 때, 물질하고 반물질하고 이제 동등한 양이 처음에 이제 생성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는데, 왜 그 반물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왜 이런 물질과 반물질 간의 비대칭성이 있는지,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CP 대칭성 붕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CP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패차이퀸 이론이 맞다면 액시온이라는 입자가 존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액시온이라는 입자가 나타난 거고요. 액시온을 이제 발견하는 테크니컬한 방법들이 이제 많이 제한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실험적으로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공진기를 이용해서 액시온을 발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라디오 보면 이렇게 다이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파수를 조정하면서 채널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액시온의 질량이 사실 뭔지 모르거든요. 어떤 질량을 갖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희가 실험적으로 찾아야 하는데, 그 질량을 이제 저희가 주파수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 그 주파수를 찾는 것이 일단 액시온 탐색 실험은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첨단의 기술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고자기장의 초전도 자석이라든지, 아니면 극저온 환경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많이 양자 컴퓨터 연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많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저희가 필요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최첨단 기술의 어떤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기술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실험을 진행을 한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위도 넓고 실험의 감도를 점점점 올리는데 시간이 점점점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들을, 다른 기술들이나 다른 방식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실험 성능을 거의 극적으로 끌어올 수도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이제 항상 모색을 하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기술이 점점점 발전을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액시온을 찾는다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액시온 질량을 이제 주파수로 얘기를 저희가 이제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발표한 결과는 1.6GHz에서 1.65GHz, 그러니까 50MHz를 이제 저희가 탐색을 한 결과가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비슷한 액시온 실험을 하고 있는 가장 잘하고 있는 그룹이 이제 미국의 ADMX라는 실험입니다. 지금까지 한 30년을 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ADMX에 비하면은 애기죠. 저희가 이번에 QCD 밴드를 근접한 결과를 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액시온 실험을 지금 일종의 지배하고 있는 ADMX를 저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 첫 번째 가능성을 이제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액시온이 광자로 변환할 때 자기장이 크면 클수록 신호가 세집니다. 또 저희가 이제 가장 강력한 실험을 지금 현재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12테슬라짜리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실험인데요. 12테슬라짜리 초전도 자석이 지난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액시온 탐색 실험 판도를 많이 저희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액시온 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제 앞으로의 커리어에 있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입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실험을 제가 찾으면 더더욱 좋겠지만은, 그 찾는 실험을 제가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장은 액시온을 찾으면 가장 좋겠죠.